안녕하세요. 미국형의 걸어서 캐나다 속으로 몬트리올 음식과 언어문화 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곳 몬트리올은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퀘벡주에 위치한 대도시라는 걸 말씀드렸죠. 캐나다의 다른 지역은 영어 문화권이고 퀘벡주는 프랑스어 문화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몬트리올은 프랑스 문화를 기반으로 한 퓨전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어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먼저 음식! 여러분은 캐나다 대표 음식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캐나다인들에게는 캐나다 음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바로 푸틴입니다. 푸틴 하면 어느 나라의 장기 집권 대통령이 떠오르실 수도 있지만 그분이랑 전혀 관련은 없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푸틴은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에 치즈 커드를 올리고 그레이비 소스를 뿌린 음식입니다. 굉장히 맛있는 조합의 이 푸틴은 1950년대 바로 이 퀘벡주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탄생한 이후로 퀘벡의 여러 레스토랑과 펍에서 메뉴에 넣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캐나다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온 이곳은 유명한 푸틴 전문점 몬트리올에서 가장 유명한 푸틴 레스토랑이면서 1970년대 몬트리올에서 가장 처음으로 푸틴을 판매하기 시작한 라 봉키즈라는 식당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푸틴이 주력 메뉴이기 때문에 푸틴 메뉴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푸틴의 기본 맛을 해치지 않고 균형 잡힌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의 구성은 프렌치 프라이와 치즈 커드 그리고 갈색 그레이비 소스를 기본으로 하며 그 위에 고기와 어니언링, 매콤한 고추 피클이 올라가 있는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이곳 라 봉퀴즈는 구글 리뷰 개수가 만 개를 넘어가고 있으며 24시간 운영하는 곳이면서도 항상 문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먹을 수 있는 유명 인기 레스토랑입니다. 새벽엔 와보지 않아서 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테이블 회전이 빨라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지는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죠. 푸틴이 보기보다 느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짜지도 않습니다. 물리지 않는 맛. 애주가들에겐 술안주로 딱이고 저 같은 양식 러버들에게는 한 끼 식사로 너무 행복한 메뉴죠. 이 푸틴이라는 메뉴는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시애틀 지역에도 파는 곳이 있고요. 시카고나 미 동부 지역에서도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2주 동안 몬트리올에서 지내면서 푸틴을 몇 번이나 먹었는지 모릅니다. 웬만한 캐나다 식당이나 햄버거 가게에 가면 푸틴이 메뉴에 항상 있고 심지어 회사 구내 식당에도 있더라고요. 정말 푸틴은 이곳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메뉴입니다. 몬트리올 음식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푸틴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이제 전부를 얘기했으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 거짓말입니다. 몬트리올의 음식은 프랑스 음식 문화를 기반으로 여러가지 퓨전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기 있는 스테이크집이나 이탈리안 레스토랑, 프렌치 레스토랑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먹은 셀몬 타르타르, 연어 회를 이용한 프랑스식 타르타르 메뉴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습니다. 이 외에도 세계 각지의 음식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중동 음식, 인도, 일본, 중국, 한국 음식점 모두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자리 잡고 있네요. 식당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마트들도 각 나라별로 특색이 깃들어 있습니다. 제가 가본 곳만 해도 일반 서양식 마트, 중국식 혹은 아시안 마켓, 중동 쪽 식재료를 파는 마트 등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이민자들의 나라 캐나다답게 각양각색의 식재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슈피어마켓라는 우리말로 그냥 슈퍼마켓이라는 뜻의 마트. 여기서 삼겹살을 팔길래 한 팩 사와서 구워 먹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프랑스식 빵집, 베이커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빵집에 들어갔더니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어로만 대화하는 걸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방문한 시간에 그냥 우연히 프랑스어권 사람들이 많이 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프랑스어 사용자들이 이런 빵집에 많이 오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프랑스어를 억지로 써야 하는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영어를 써도 여기 일하는 분들은 다 알아듣고 대화가 가능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편적으로 여행 다니면서 영어를 어느 정도 다 하시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못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생소한 프랑스어보다는 잘 하실 거예요. 물론 프랑스어를 많이 배우신 분들 제외하면 말이죠. 저는 이곳 몬트리올 출장 오기 전부터 프랑스어권 도시라고 하길래 여행용 프랑스어 회화 정도는 배워왔거든요. Bonjour, monsieur, s'il vous plaît, vous parlez anglais? 이런 식으로 다 익혀왔는데 사실 여기 와서 Bonjour 말고는 못 써봤습니다. 영어로 소통이 다 되니까 쓸 일이 없어요. 게다가 여기서 손님 상대하는 마트 직원이나 식당 종업원분들은 첫인사로 Bonjour, hi를 많이 씁니다. 프랑스어와 영어, 두 문화권이 공존하기 때문에 프랑스어 봉주하고 영어 하이를 같이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대답하는 인사로 만약에 봉주라고 대답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저를 프랑스어 구사자라고 간주하고 프랑스어를 막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이걸 모르고 프랑스어로 대답을 했다가 당황했는데, 저처럼 영어가 더 편한 경우에는 첫 인사를 무조건 영어로 시작해야만 이 사람들이 영어를 같이 써준다, 괜히 프랑스어 몇 마디 해보려다가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몬트리올에 방문한 여행자로서 제가 내린 결론, 프랑스어보다 영어가 그나마 소통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치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시면 이곳 몬트리올 여행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단, 몬트리올에서 벗어날수록, 특히 동쪽으로 갈수록 영어 사용자들의 비율은 적어진다고 합니다. 퀘벡주에서 조금 외곽 지역으로 가실 분들은 영어가 통하지 않을 경우 바디랭귀지를 쓰셔야 할 수도 있어요. 사소하게는 커피 머신에도 프랑스어가 기본이고, 도로 위에서 운전할 때도 모든 표지판이나 전광판이 프랑스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도 메뉴판이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인간은 적응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 직원분한테 물어보면 되니까요. 이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모두 자랑스러운 한국인, 자신감을 가지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몬트리올에서의 교통편, 차량을 렌트해서 운전할 것인가, 버스나 지하철, 아니면 우버를 탈 것인가, 여러가지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고요. 몬트리올의 날씨와 여행할 만한 계절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채널 운영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